출발할까요? 좋은 시간 되시고 편안한 시간 되시나 해드리자. 네, 어떤 분들이 오셨나? 또 확인을 또 해드려야 되니까 한분이라도 또 살짝 만나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청업시장이니까 일단은 우리 문 옆에 우리 가족까지 있는 분 좀 우리 아가씨 죄송한데 언니가 그렇게 이렇게 칼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겨드랑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어떻게 저 이분 친구분 지금 당황했잖아요. 아니 뭔가 나이가 되게 많아 보이시는데 아이 마스크 때문에 나이가 다 가려졌네. 우리 두 분은 친구분들이세요? 이렇게 우리 친구? 아니 그쪽 말고 네. 저 지금 여태까지 뭐 가족반지 언니랑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왜 친구분 거죠? 저한테 관심 받고 싶으신가요? 이따가 제가 다 대화해드릴게요. 좀 기다리세요. 여기 우리 가족반지 언니랑 여기 좀 만나고. 거기 두 분 친구예요, 혹시 친구? 아, 친구예요? 나이가 조금 많으시. 안 많아요? 야,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아마 봐도 옷 스타일 보니까 최소 30대인데. 아, 나 이거 확인할 길이 없네, 마스크 때문에. 자, 이쪽에 우리 아가씨들도 이렇게 살짝 만나주고. 야, 뭐 어차피 이렇게 만나. 야, 그 왕비, 아우, 이 파란색, 이게 뭔가 자세가 되게 이상하게 타는 거 뭐야. 한 번만 튀겨달라고, 다섯 번, 뭐, 흔들었으니까 따고? 아니, 뭐, 얘기를 해야. 아, 그래야 내가 알아야 내가 도와줄 거 아니오. 뭐야, 이 시끄러운 까마귀. 아, 깜짝이야. 야, 놀랬잖아, 너 때문에. 아이, 깜짝 놀랬잖아. 이거 봐봐, 아니. 아니 지금 등치고 분이야 사람 절절하게 생겼는데 이 지가 날라고 하고 있어 이거 와도 한 번만 돼도 보기 무섭게 나오기만 해도 깜짝 놀랐네 그냥 확 그냥 자 이제 이난 씨 저 한마디 입고 이런 거 돌아다니기 쉽지 않을 텐데 뭐 고등학생 아니야? 그럼 뭔데 중학생? 아 올해 스무 살이야? 아우 세상에 그럼 배에 있는 거 그거 다 차비슬이구나. 아, 그럴 수 있지. 원래 20살에 좀 많이 먹는 거 아니겠죠? 자, 여기 우리 커플도 할 상 있으니까. 혹시 여기 커플인가요? 커플? 좀 여자친구를 좀 관심을 좀 가져요. 여친 힘든데 손으로 좀 잡아주든가. 아니, 그렇게 음흉하게 웃지 말고 여친을 잡아주라고, 이 사람아. 어차피 니네 내일 토요일이나 오늘 안 갈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 그러니까 너 한 개 달린 거야. 당신 한 개 달렸다고. 요럴 때 멋있게 딱, 남자친구가 딱 잡아주는 촉이라도 딱 해야지, 야, 어차피 요거 한방 튀기면 네 여친 신나할 텐데 요거 한방이 뭐냐, 알아서 잘 챙겨요, 지금 좀 봐봐라. 저 시꺼만에 떠나, 아니, 어디 무슨 다이어트 하나 하면 어디 이렇게 자꾸 뛰어댕겨, 바꿔 죽겠는데. 아니, 쟤네는 뭔데 저렇게 자세가 흥미진진해, 이리 와. 야, 너 왜 우리. 옷을 왜 벗겼어? 저 겨드랑이 다 보여주고 뛰어댕기잖아, 야, 얘. 자, 몇 쪽에, 우리 저, 저기 우리 회색 고기 집어버니 죄송한데 그 옆에 총각한테 관심 있으신가 봐요? 그 옆에 총각 얼굴 표정 한 번만 봐줄래? 저 표정 봤어요. 놀랬잖아요, 언니. 아니, 왜 하필 세 분 중에 왜 머리 한 감은 언니가 가시는 거예요? 여기 보라색 언니, 여기 이쁜 언니 있는데 이 언니가 가야지, 이 언니가. 저 봐봐, 저 관심 없다면서. 좋아. 어이 총장 좀 잡아줘. 거기 앞에 아가씨 있자. 아 네 아가씨인지 남자인지 확인이 안 되는구나. 야 좀 잡아줘 좀 잡아줘. 저 불쌍한 사람들 이 나쁜 사람들아. 야 기다려봐봐. 야 이 아가씨 여기서 안 움직이네. 잡아줄 때까지. 야 좀 잡아줘라. 저 안 움직이잖아 일부러. 그래 손 좀 빨리 잡아줘 빨리. 잡아서 거기 앉혀드려 빨리. 거기 앉혀 빨리. 야 빨리 잡아. 빨리 손 좀 내밀어줘 그래. 아 이 바보 같은 놈들 진짜 그냥. 아니 이 정도 했으면 좀 니들끼리 알아서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돼. 우리 안경쓴 총각 야 그냥 셋다 버려. 어차피 너한테 지금 관심이 없어 야. 저 옆에 우리 검은 마스크 총각 저 점점 눈 커지는 거 봐봐라. 야 좀 뭐 떨어뜨린 거 같은데? 그거 잘 좀 챙기고. 여기 우리 이렇게 네 분이 일행이신 거예요? 아, 총각 하나에 여자분 세 분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이 너무 편안하게 입고 오셨다. 발전 가능성이 전혀 없나 봐요. 그죠? 없죠. 그러니까 애들이 저렇게 편안하게 입고 왔지.
또 우리 회생원이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지금 되게 웃긴가 봐요, 이게. 어, 거기 꽉 잡고 있어요. 또 이쪽에 우리 여학생들도 만나줘야 됩니다. 자, 우리 커플 단상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살짝, 우리 무스탄 커플 얘네가 좀 잘 잡아주네. 옆에 좀 잘 좀 잡아두고 옆에 여학생들 자꾸 힐끔힐끔 쳐다본 말이야. 좀 잘 지내. 어? 어, 뒤에서 잘 챙겨줘야 돼. 어, 나는 여기 뒤에 여기 나이 많으신 이 두 분 이분 챙겨드려야 돼서. 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또 경로 오대는 좀 해드려야 되니까 어, 이렇게 천천히 해드릴게요. 어떻게 이 정도면 다들 탈만하시죠? 자, 이제 좀 세게 갈 거예요. 자, 그럼 이쪽도 세게 갈까요? 오른쪽으로 꺼놓혔어. 이제부터 다 같이 달려요. 자, 이제 피어소지하시고 이용하실 분들 계시면 여기 좀 올라오시면 되고요. 자, 이쪽 더 세게 나야 되니까. 네, 우리 스무 살 미안한데 너 겨드랑이 좀 가려주면 안 되냐? 아, 아저씨 진짜 너 지금 아저씨 안구에 테러하는 거야, 테러. 너 아, 진짜 너 겨드랑이가 깔끔해서 봐준다 너 진짜 내가. 아, 어? 자, 이렇게 맘바끼라도 저희가 신인신을 기다려야 되니까. 어, 여기 우리 이상한 파란색 후드티였네,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자, 우리 파란색 후드티 아저씨 만나왔어요. 아, 얘들 약간 어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 이게 뭐라고 설명하기가 힘드네. 이게 분명히 뭔가 이상한, 이게 몸이 되게 빨라. 뭔가 분명히 이상한데, 이게. 저 손가락 다섯 개 저거 또 나왔네, 또 하지 말고. 아니, 야, 니가 뭔데, 야, 나 미친년자 별로 안 좋아하거든? 옆에 친구랑 둘이야. 걔랑 놀아, 걔랑, 어? 그래, 얘랑 이러고 둘이 놀아, 이러고 둘이 잘, 얼마나 좋아, 야, 어? 야, 니네 커플들이, 야, 니네들이 커플들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하다, 야. 에이, 이 바보 같은 놈, 뭐, 여친 좀 잘 좀 챙겨주는 분이 한 번을 못 챙겨주고, 에이, 바보야. 야, 뭐 좀 손으로 좀 잡아주면 되잖아. 저 빨리 좀 잡아봐봐. 니가 안 잡아주니까 여기 우리 까마귀 같은 애 왜 자꾸 날라댕기는 거야, 야, 얘. 야, 옆에 좀 봐봐라, 저 아가씨들. 아니, 저런 거 쟤네들도 하는데 니네 왜 못하는 거야. 뭐야, 너 어디다 뒷발차, 어머, 이게, 이상한, 어머,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래. 이게 뭐야, 다이어트 하는 거야, 다이어트? 아니, 뭔가, 어, 그지같이 타는데, 어, 얘 왜 이렇게 재밌지? 내가 분명히 얼마 전에도 저 머리 뒤로 제끼는 애, 이런 애들을 내가 봤는데, 내가. 아, 이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 확인을 못하겠어. 확인을 그냥 다 떨어뜨리고 싶은데. 자, 우리 이쪽도 넘어갈게요. 여기 청각들 보시면. 에이, 바보 같은 놈들. 어? 옆에 이분 아가씨들 여기 세 명 좀 잡아주겠는데 잡아주지도 못하고. 어?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만나드리고, 여기서 잠깐만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이쪽도 세미 갈게요. 자, 우리 나온 바퀴를 도박해주고요. 어, 저, 우리 여기, 그러고 보니까 우리 가족까지 언니를 안 괴롭혔구나. 여기. 어, 마음 같아서 그냥, 아니, 우리 매너나 여기 애들 그냥 다 날려버리고 싶은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 내가 진짜 치 많아서 내가 너 찾는다, 내가 치 많아서요. 자, 그럼. 아, 너 진짜 여자친구 안 잡아줄 거야? 야, 좀, 와, 이 사랑하는 사이인데, 좀, 한번, 그래. 야, 이런 거 해야 형이 이렇게 불도 꺼주고 이럴 거 아니야. 이 바보 같은 거, 아. 이게 뭔 소리야, 이거? 이것들이 어디 놀이기구에서 신성한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어. 그런 거 하지 마, 혼나, 아주. 어? 이게 한 번만 더 이상한 소리 내면 여기 무서운 까마귀, 얘 다 떨어뜨려갖고 다 굴려버린다, 이제. 어? 어? 이 자세 뭐야? 어머, 뭐야, 너. 어? 너 자세가 왜 이래? 야, 이런 건 일요일 날 해야지. 왜 여기서 이러? 뭔가, 어, 되게 뒷모습이 되게 섹시해야 되는데. 어, 얘 왜 이렇게 무협만 하냐. 미치겠네, 진짜. 어, 야, 너 너무 치명적. 어, 어 저 바지 옆에 칼 박다. 어, 진짜, 어, 무서워. 야, 그 손으로 그게 가려지니, 그게? 어? 너 왜 이렇게 왜 무협만 같은 거야. 기분 나쁘게 너 우와. 어, 왠지. 어, 얘 진짜 이 손잡이 뽑아갈 것 같아. 얘라면 진짜. 야, 진짜 멀리서 보면 너 지금 차력사다, 차력사. 어? 맨손으로 손잡이 뜯기. 응? 자, 여기 예쁜 여학생들도 만나줘야 되니까. 어, 야, 니네 옆에서 가까이서 보면 이 검정색 언니 진짜 무섭겠다, 야. 그지? 어?
우리 여기 하얀색 셔츠입은 애 얘가 제일 무서운 것 같은데. 야, 너 옆에 이 검정색 이 형이 안 무섭냐? 어우, 너 되게 무서울 것 같은데. 야, 저기서 만약에 저 언니가 옆으로 조금씩 흘러내려갔다고 생각해봐. 와, 생각만 해도 무섭다. 생각만 해도 무서워. 얘네 도대체 여자들이 왜 이렇게 자세가 흥미진진한 거잖아. 야, 이런 시간에 그 옆에 걔, 쟤나 좀 말려봐. 쟤 혼자 자꾸. 아, 야, 그 뭐야? 야! 뭐야? 이게 무슨 자세야? 야, 너 비벼봐봐. 지금 야, 운동하고. 야, 좀 놔봐. 좀 놔봐. 누워. 애 운동 잘하고 있었는데. 이거 봐. 어, 얼마? 어, 야, 어. 하나, 둘, 셋, 넷. 둘. 야, 이 박자 맞히는 거 봐야, 얘. 야, 진짜 너 뒤태가 좀 치명적이긴 하다. 자, 우리, 어, 야, 뭐야. 니네 커플 니네 언제 헤어졌냐? 야, 이것들이 어디 그 짧은 시간에 둘이 또 언제 헤어진 거야? 일로 와, 빨리 여자친구 너 남친 옆으로 빨리 가. 그래, 가. 그래야 남친이 너 알아줄 그래. 야, 요런 거 해야지, 야, 요런 거. 야, 여기 봐봐라. 이 불쌍한 남자 두 명. 야, 얘네는 하고 싶어도 하지도 못하는구만이야. 어? 에이, 불쌍한 사람들. 금요일인데 남자들이 와서 놀이기 못하고 있는데. 그래야 119 타고 집에 가지. 자, 우리 여기 내려와가지고 우리 여기 고객들도 만나놨어요. 다음에 아저씨 부탁할게. 어, 이거 치마 말고 친구처럼 이런 체육복 바지 이런 거 입고 와. 알았지? 어, 아니야, 야, 어, 야, 야, 그거 니가 덮치면 어떡해, 야! 야, 아니야, 야, 미쳤나봐. 야, 너 때문에 그 오빠 지금 경찰서가 해야 돼, 야. 야, 요즘 세상이 내로나 무서운 애였네. 어머, 어머. 우리 총각 미안해. 야, 어쩔 수 없이, 야, 나도 걔가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튀겨주긴 하겠는데. 야, 너 개 탔다, 개 탔다, 이 세상에. 어머. 야, 거기 말고, 야, 그냥 한 칸 더 건너가봐. 야, 아니야, 아니야. 그 오빠, 그래, 거기 건너가. 그래, 거기 오빠들 두 명 있을 거야. 그 오빠 두 명 있거든. 그래, 그 오빠들한테, 그래, 그래, 그 오빠, 그렇지. 야, 거기, 그렇지, 거기 덮쳐. 잘한다, 잘한다, 어? 야, 고맙다. 야, 그 오빠들한테 네가 새로운 희망을 줬다. 야, 이, 야, 이 내로나 착한 애였네, 이게. 어? 자, 여쪽에, 여기 커플들. 여기는 우리 무스탄 우리 여친이 좀 타봤네, 놀이기구. 요, 놀이기구 박자 맞추는 거 보니까. 어? 야, 얘네 둘이 일고 타는 거 보니까 얘네 뒤팡에서 만났네. 얘네 실비팡에서 만났네. 어? 오, 야, 여치, 요, 요, 또, 요, 다리 짧은 게 또 시대, 이리 와, 이리 와. 여기 니가 얼마나 버티나 보자. 어차피 1초면 자빠질 건데, 이 바보야. 자, 이동훈 씨부터 봐야 되니까, 이쪽 넘어갈게요. 우리 여기 언니들도 만나줘야지. 어떻게, 제가 최대한 두 분을 피해서 만났어요. 괜찮으셨어요? 어, 우리 가족방반지 언니. 예, 딱 봐도 지금 두 분이 최고령자이세요. 여기서 애들이랑 딱 비교했을 때. 뭐, 나이 많다고 뭐 창피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아이, 편안하게 좀 타요. 뭐 어때? 어? 아이, 마음 같아서 그냥 여기 언니들도 그냥 이렇게 세게 해갖고 요 한 방에 그냥 딱 보내버리고 싶은데. 에이, 참아야지. 어? 야, 무스탄 너 어디 올라가? 이 변태 같은 놈이 깜짝 놀랐네. 야, 그 아가씨 짓이나 되는 거야. 혼자 거기 올라. 야! 이게 어디 여자친구로 올라타? 이러니까 다리가 풀리지. 이러니까 이 바보 같은 거 뭐냐고. 맞죠? 또 남친이 또 뭔가 또 보여줘. 맞죠? 야, 지금 얘 자기가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겠지? 야, 너 되게 빙고 같아, 빙고. 이거 좋아, 엄마. 네, 장담하는데 얘네 실내디팡에서 만난 거 맞네, 얘네. 야, 이 봐봐. 저 우리 내로나 또 옆에 있는 오빠 또 덮치려고 또 옆으로 또 가고 있네. 야, 너 옆에 그 오빠 내가 덮치지 말라 그랬어, 그 안경쓴 오빠. 어? 아, 얘 도대체 이런 걸 어디서 배워오는 거야? 이거 뭐 알려주는 사람이 없을 텐데. 자, 이쪽에 우리 파란색 언니도 어떻게 탈만했어요? 어, 왜, 아, 아니야? 아, 뭐. 아, 너무 세게? 아이, 알았어. 아이, 뭐 또 뭐라 해야 돼. 다섯 배로 세게 해달라고 다섯 배로 세게 해줘야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우리 지태는 오늘 여기, 여기 우리 검정색, 우리 칼빵 받은 얘 말고도 따라가, 어우, 또 봐봐, 너 치명적인 저, 어머, 어머. 너 진짜, 한 번만 더 이런 거 하면 너 진짜, 어, 신천지로 신고, 야, 어디 뒷발차기를냐. 어디 그런 이상, 어, 얘가 우리보다 되게 유연한, 아니, 왜 이렇게 자세가 유연? 아니, 이게 이렇게, 야, 어, 야, 이거 엉덩이 라인 너무 산다, 야. 아니야, 너 무슨 카카오톡 어피치, 아니야, 어피치 같아. 좀 분명히 좀 치워봐. 아니, 어디서 이런 매력적 머리가, 어디서
이제 올라왔어. 아까도 진짜 올라오지. 아, 그래도 우리 여기 쬐꼬만 우리 20살로 편안하게 깔끔하는 얘가 제일 좋아. 어머, 수고했어. 뭐, 아유, 이렇게 겨드랑이가 깔끔한데 왜 남친이 없을까? 아우, 세상에. 어우, 속상해라. 아, 이렇게 겨드랑이도 깔끔한데 잘 보일 남자라도 있어야지. 잘 보일 남자도 없고 말이야. 다음에 토요일날 이러고 놀러와. 알았지? 저 엄마 같은 애 쟨 그만 데리고 오고 있지. 알았지? 쟨 이상해.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어우, 뭐야. 얘네 자세가 많이 바뀌었네. 야, 이거 소리 어디서 이런, 야, 이거 진짜 안 되지. 하여튼 인터넷에 애들 다만 같은 게 났어. 이게 뭐야 이게. 어? 야, 그 와중에 이게 얼굴 가리고 있는데, 야, 너 창피하기는 하냐? 어? 자, 부산대 와이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나보도록 만나드리고, 그리고 이제 빨간색 우리 샤넬님 수고했어요. 아유, 너무 해맑게 웃고 계신 게 제가 차마 괴롭히지는 못했어요. 우리 다음에 우리 좀 늦은 시간에 한번 더 놀러 와요. 맞죠? 그래야 제가 어떻게 부부의 세계라도 찍게 해드리죠. 언니들 그런 나이잖아, 이제. 자, 오늘의 라이브를 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하얀색 셔츠 입는데 얘를 못 만났구나. 어, 아니, 언니 너무 만나고 싶은데 여기 시꺼만 언니가 자꾸 옆에서 좀 이상한 데에서 어떻게 만날 수가 없겠어요. 어, 아저씨만 이해하지? 그럼 다음에 올 때는 그 남남들 조금 한 사이즈 큰 거 있잖아. 너무 짜네. 아, 아동복도 아니고 뭐야, 그냥. 자, 선생님 라이브를 했습니다. 자, 이만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방송을 하고 시도를 많이 하셨고요.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을 함께 하시고 행복한 그리운 밤을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And call all in. I'll bet on myself, you keep stalling. I hear destiny and it's calling. I'll keep my head up high through the downs and lows. And we're all going live, still nobody knows. But I'ma choose what's right and take what comes and goes. And ain't no one in life holding me back no more.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